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2에서 3년간은 엔비디아 적수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태원 회장은 오늘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. 최 회장은 엔비디아 칩 성능이 좋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다만 최 회장은 누군가 칩을 값싼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엔비디아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. 현재 SK하이닉스는 GPU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